네, 오늘은 부싯돌로 불붙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싯돌로 불붙이기에는 부싯돌과 부싯새 그리고 탄화면이 필요합니다. 일로 와. 이렇게 부싯새와 부싯돌 이 탄화면이 있으면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다시. 우선 부싯돌에 나라마다 부싯돌에는 모양이 다른데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칼 모양으로 만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뭐 용이나 다른 동물의 모양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손잡이로 이렇게 둥글게 말아서 만드는 이런 방식이 기본적인 서양의 방식이고 우리나라나 중국에서는 이렇게 네모난 모양으로 예전부터 부싯새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본적인 모양으로 이 부싯새와 이 부싯돌 이 탄화면으로 불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이 부싯돌은 플린트인데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구하기 쉬운 돌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구하기가 어려운 돌입니다. 그리고 이 탄화면은 부싯돌로 불 붙이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도구로 항상 이 만들어서 갖고 다녀야겠습니다. 한번 불을 붙여보겠습니다. 탄화면으로 불을 붙일 때는 이렇게 부싯돌에 탄화면을 위에다 올려놓고 부싯새로 쳐주면 되겠습니다. 한 번에 붙었는데요. 이래서 이제 탄화면이 불꽃을 바로 잡기 때문에 아주 좋은 재료입니다. 이 탄화면으로 부싯깃을 이용해서 불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그리고 참나무 마른 잎으로 안전하게 장갑을 착용하고 불을 붙여보겠습니다. 이제 멀리 좀 빼봐. 나 얼굴도 나오게. 이렇게 부싯돌과 부싯새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다. 자 이렇게 물 빼면 되잖아. 다 뺐어? 어, 다 뺀 거야. 됐어, 해요. 해요, 빨리 해요. 됐어. 응. 그만 움직여. 어, 해요, 해요, 해요. 어, 해요. 확보하면 어떡하냐. 알겠어, 알겠어, 해요. 자 이렇게 부싯돌을 이용해서 불을 붙여봤습니다. 탄화면을 이용하면 부싯돌로 불 붙이는 방법은 참 쉬운 방법입니다. 다시 가만히 있어. 자 이렇게 부싯돌을 이용해서 불을 붙여봤습니다. 탄화면이 있다면 부싯돌로를 이용해서 불을 붙이는 방법은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됐어.